싱가포르에서 이과, 문과 사람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공대가 취업이 잘 되니까 이과 계열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프로그래밍을 꼭 배워야 한다는 학생들의 인식도 있고 부모님들도 취업이 더잘 되는 과로 지원하라고 해요. 싱가포르도 부모님들 교육열이 강하거든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과로 가요.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과를 훨씬 더 선호해요. 기업들이 이과 출신 학생들을 더 많이 뽑는데, 안 그래도 취업률이 낮아서 걱정인 학생들은 이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이 꿈이나 다른 이유보다 취업이라는 이유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문과 계열도 학과에 가도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학생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마 그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싱가포르에서 이과, 문과, 사람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과, 문과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되면 내가 이과 공부를 할지 문과 공부를 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과로 가면 이제 수학이나 과학 위주로 좀 심화된 공부를 하고요. 문과로 가면 사회, 언어, 역사, 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 선호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 무엇을 더 좋아하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공대가 취업이 잘 되니까 공대. 저도 공대생이에요. 공대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런 공대나 또뭐 경영학과, 비즈니스, 뭐또 금융학과, 파이낸스 같은 이런 것들을 전공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메이저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공을 물어보고 싶으면 전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전공이 뭐예요? 저는 공대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이과 계열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과 계열이라고 하면 이과 종류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요. 뭐 공대나 컴퓨터 공학과 같이 이과가 갈수 있는 그런 전공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뭐또 반대로는 문과 계열,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체능 계열이라고 해서 운동을 하거나, 뭐 그림 그리거나, 음악 하거나, 이런 종류를 예체능 계열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래밍을 꼭 배워야 한다는 학생들의 인식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저와 수업할 때 인식과 인지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요. 토픽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인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 인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꼭 배워야 한다, 이 생각을 학생들이 하고 있다니까 인식이 되는 거고요. 방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워져도 뭐이 동물이 인지를 못한다,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인지를 사용하게 돼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이 인식과 인지는 많이 바꿔서 사용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잘못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도 취업이 더잘 되는 과로 지원하라고 해요. 쉬운 문법이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원하라고 해요. 명령, 지원하자고 해요. 권유, 지원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말 전달, 지원하냐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의 질문 전달. 기억하고 있죠? 싱가포르도 부모님들 교육열이 강하거든요. 자, 교육열. 열이 나요, 아파요 할때그 열이 맞아요. 교육과 열, 뜨거움이 합쳐진 말로. 한국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데요. 부모님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공부하게 만들고 또 학원에 많은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을 교육열이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 중국이나 또 일본, 한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교육열이 강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과로 가요.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과를 훨씬 더 선호해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런 문장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을 시작하면서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이과 출신 학생들을 더 많이 뽑는데 안 그래도 취업률이 낮아서 걱정인 학생들은 이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선택해야 돼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같은 의미고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꼭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꼭 해야 돼요 처럼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국민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수밖에 없었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이 꿈이나 다른 이유보다 취업이라는 이유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 경향, 성향 어떻게 달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경향, 성향 둘 다 어떤 특성이나 성격을 나타내긴 하는데 경향은 현상의 흐름, 사회 현상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성향이라고 하면 사람이나 동물의 성격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사실 성격과 성향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거의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문과 계열 학과에 가도 여기 나왔죠? 문과 계열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위 문장에도 더라고요가 나왔고요. 아래 문장에도 더라고요가 나왔는데 이 더라고요라는 문법은 말하기에서만 사용되는 문법인데요. 상대방이 잘 모를 것 같은 내용을 말해줄 때 더라고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아주 유명한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써봤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사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학생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마 그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추세라는 단어도 뉴스를 많이 읽어봤으면 아는 단어일 텐데요. 경향과 뭐 비슷하다, 또 똑같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과, 문과, 사람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공대가 취업이 잘 되니까 이과 계열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프로그래밍을 꼭 배워야 한다는 학생들의 인식도 있고 부모님들도 취업이 더 잘 되는 과로 지원하라고 해요. 싱가포르도 부모님들 교육열이 강하거든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과로 가요. 아,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과를 훨씬 더 선호해요. 기업들이 이과 출신 학생들을 더 많이 뽑는데 안 그래도 취업률이 낮아서 걱정인 학생들은 이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꿈이나 다른 이유보다 취업이라는 이유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문과 계열도 학과에 가도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학생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마 그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